복제된 제주 흑우 씨 수소와 씨 암소 사이에서 송아지가 탄생했습니다. 제주 흑우의 복제 성공에 이어 또 하나의 쾌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 유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1월 정상 분만으로 태어난 흑우입니다. 이 송아지의 부모는 다름 아닌 체세포를 이용해 복제된 제주 흑우입니다. 따라서 이 송아지는 복제된 씨 암소와 씨 수소 사이에서 태어난 복제 2세입니다. 제주 흑우를 복제한 뒤 4년 만에 2세가 탄생하는 것입니다. 태어날 당시 25kg이었던 이 송아지는 8개월 만에 150kg까지 자랐습니다. 연구팀은 복제 2세 송아지 탄생을 위해 체세포 핵 이식 기술과 초급속 냉해동 직접 이식 기술 등을 이용했습니다. 체세포 핵 이식 기술로 복제한 소를 생산한 뒤 씨수소에서 채취한 정액을 동결과 용해 과정을 거쳐 씨암소에 인공수정을 해 송아지를 탄생시킨 것입니다. 친자간별 유전자 분석 결과 복제수소와 복제암소의 유전자를 공유한 것도 확인됐습니다. 복제된 이 암수소로부터 세계 처음으로 생식 능력을 확인하는 후구돌이가 탄생했습니다. 앞으로 이 내용은 우리가 구제역 등 자연 대재앙이 올때 우수종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복원해서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개척이 됐다. 연구팀이 제주 흑우 복제에 성공한 것은 지난 2009년입니다. 여기에 복제 흑우 사이에서 송아지까지 생산되면서 멸종 위험 동물인 제주 흑우의 종 복원과 우수종 보존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. 옛문헌의 재향과 진상품으로 공출된 기록이 있는 제주 흑우는 현재 480여 마리가 등록돼 있고 지난 7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. YTN 유종민입니다.